아마 이제 정리 작업을 다 하셨네요. 참 빠르다 빨라. 그 위에 눈을 이렇게 다 훑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훑었네. 예. 이것도 보시면은 예, 다 훑었습니다. 참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요새 뭐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다 훑은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훑었습니다. 보니까 아마 훑고 있는 중이겠죠. 예. 참 이것도 나보고 연수 오래됐네 보니까. 참 이거는 뭐 일로 하나 받아놓으셨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 이런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굵습니다. 여기 막아서 뽑아놨는데 뽑아놓고 여기 또 이게 말뚝도 쌓아 놓으셨네. 저기도 또 저렇게 쌓아 놓으셨네. 아, 전정은 뭐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 조금 다른데 뭐 나름대로 뭐 사진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보니까 참 절단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이러면 여름 되면은 저만큼 잘려 나간 만큼 뿌리는 땅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TR율을 맞추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농가보다 다, 노하우가 다 있겠죠. 예. 저희들은 TRU에 의해서 재배 기술을 보고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복숭아도 전정이 종료가 거의 됐습니다. 아까 전에 퇴근길 들려보니까 벌써 이 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화 전에, 뭐, 예치하시는데, 풀약은 저희들이 이 바스타를 권장드립니다. 바스타, 삭수리 이런 걸 권장드립니다. 아이고 이 뭐 돌이 동글동글하네. 여기 이런 그 바람맞이가 심합니다. 여기서 저논 들판에서 바람을 그대로 다 맞죠. 이런 데는 항상 천공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맞이 쪽에는 항상 그런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천공이 심한 데는 개화 직전에는 우리가 석회 보로덕을 권장을 드리고 지금쯤이면 이제 황을 쳐야 되죠. 기계 유제에도 이제 깍지벌레나 이런 것들이 갈색날개 매미충이 원래 심하기 때문에 복숭아는 그 전에 한번 다 사포를 했어야 되죠. 기계 유제. 그 다음에 천공이 심한 데는 황 살포를 권장드리고 꽃봉우리가 볼떡구리하게 볼록볼록 풍선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석회 보로덕을 쳐야 됩니다. 그때 역시 이제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를 같이 좀 진하게 혼용해서 살포해야 예방할 수가 있다. 5월 이 적과 무렵 되면은 적어도 많습니다. 제품무늬병, 흰가루병이 더 많습니다. 특히 흰가루병은 복숭아 가서 온 주위에 찔레나무에서 옵니다. 찔레가 있는 데는 그래도 흰가루병이 상당히 심합니다. 한번 찍혀버리면은 치료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해보면은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스키주 식물, 찔레, 장미과 식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제거해버리면은 그런 병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쪽면에 보니까 이 바람맞이 쪽에 백독의 품종에 그런 천공병이 심하죠. 약을 아무리 쳐도 이 방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쪽 옆에 가서는 보니까 이 바람에 어떤 그 전체 양을 저기 방풍망을 설치하면은 한30%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병 때문에 또 낙과피도 있을 수가 있죠. 바람맞이 쪽에는. 그래서 저 설치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뭐 전정 잘하고 적과 잘하고 비벼관리 잘하고 다 좋은데 천공병 감염되어 버리면은 다 허당입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순 나방 그 피해를 받게 되면은 다 허당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숭아도 병려충 방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녁 햇살이 해가 지금 서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정은 다 하셨는데 복숭아나 하여튼 그 천공병
복사순다방, 그 다음에 이제 깍지벌레, 예,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장에 핵칼, 핵칼론이라는 낙과, 그 다음에 복사의 그 이상, 무릎 증상,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해충 방지에 여러분들이 온 신경을 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무 아무리 멋있게 키우고 전정 잘하고 다 잘해도 뭐 천공병 걸려가지고 못 쓰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약재 선택도 잘하시고 또 양양도 충분히 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이신 또 우리가 마이 처방을 하는데 마이신도 다 같은 마이신이 아닙니다. 마이신도 종류가 크게 한 8가지 내외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계통의 마이신을 자꾸 연용해서 살포하시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잘 보고 약을 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약재 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마 도당지가 뭐 과부하면은 약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과에도 제가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숭아 가수원에 사용하는 그 물, 그 물 pH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pH 검사 결과, 수질 pH가 7.5 이상이 나오면은 사실 약효는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효과가 많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검사해보시면은 pH가 5.5에서 6.8 범위 내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약효 제대로 볼 수가 있다. 또 바람맞이 쪽에는 우리가 백독의 품종은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약을 처방해보니까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또 한 집에는 제가 흰과루병이 심한 집이 있어가지고 영농 제가 강의할 때 가손 주위에 혹시 찔레나무가 있다면은 그거 다 제거하시라 근사미로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 어르신은 이제 만났는데 아 그 이제 흰과루병이 없더라면서 참 영농 강의 중에 가장 좋은 걸 들었다. 그분은 이제 그게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 속 시원히 해결했으니까 엄청 좋죠. 네,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과콜라 방송에서는 매월 농약 관련 자료도 같이 여기에 찍어서 가수원에서 찍든 실내에서 찍든 찍어서 가장 좋은 처방안 제가 하고 있는 처방 기술을 약재를 내가 특별한 약재를 공개하고 소개시킨 게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는 그대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업로드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많습니다. 다닐 때도 많고 다 다녀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이제 낮이 길어지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깐 들려가지고 한 10분, 20분 가수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특히 병해충 예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퇴근 시간에 저렇게 멀리서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